임기가 4년이나 남았는데 퇴진을 요구하다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들린다. 그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성화를 부리거나 재촉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결례를 섬길 충직한 일꾼이 되겠노라 약속했던 그가 미국과 일본의 종이 되기를 마다 않고 연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분별 없이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를 간섭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이라는 수건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 경제를 끝장내다시피 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끊어놓고도 이제야 나라가 정상이라는 듯 당당하다.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매국 노선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퇴진을 명령한다. 퇴진하라. 불은 언제 끄는 게 좋은가? 보는 그 즉시 꺼야 한다. 아무리 초과 삼간이라도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할 집주인은 없다.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하기 한참 전에 곳곳에서 의병투쟁이 일어났던 것도 그래서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군주의 나라라면 역모로 몰리겠지만 민주의 나라는 해탄핵이라는 번복의 기회를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승만, 박근혜를 도중하차시켰다고 해서 헌정이 중단되지도 않았다. 나라가 바르게 서고 주권재민의 원칙이 굳건해졌다. 말 맞다나 5년짜리 비정규직 공무원일 뿐이고 임기만 끝나면 대한민국의 불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인데 어디에 쓸 것인가? 선장 하나 바꾸는 게 구명정을 놓고 우리끼리 혈투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자. 데모크라티아, 민주주의 본뜻은 민중의 자치이다. 민주정의 주체인 우리는 투표가 끝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말로만 주인이라 하고 인민, 피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함정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정이 아니라 사실상 귀족정이다. 그래서 번번이 승냥이들과 한패인 사꾼을 만나는 것이다.